안녕하십니까. 말주의 카페 공간 소개하는 힐링여행. 픽업, 명사, 차 정보, 리무진 의전. 약속, 계약, 관리, 영업 마스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은 OTS TV 힐링여행 원주시 무실동 당천운 한의원터입니다. 원주 신철이 보이면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GS25시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쌤앤 플레이스 커피숍이 보이면 좌회전. 당천 한의원이 있는 로얄타워 지하주차장 입구에 도착합니다. 원주시청 앞에 있는 당천운 한의원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당천운 한의원이야? 여기는 당천운인데. 노엘타워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하 2층에 주차하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주시청 앞 해외의료공사 다녀오신 한의사님께서 마음으로 치유하는 당천운 한의원입니다. 로얄타워는 북쪽, 서쪽, 남쪽에 출구가 있네요. 2층에서 내리시면 사진관이 보입니다. 사진관 우측으로 보시면 한의원이 있습니다. 진료시간은 목요일, 공휴일, 일요일 휴진이네요. 한의원 입구 오른쪽에는 원장님께서 다녀온 해외봉사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 30분 진료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진료하십니다. 오후 2시까지만 진료하시네요. 예, 그러면 원주 시청 앞 당천운 한의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프리카, 필리핀 외 여러 나라에 해외 봉사를 다녀오셨네요. 와, 한효원이 정말 멋지네요. 한효원에서 바로 온주시청이 보입니다. 온주시청 앞 방천운 한효원 정말 좋네요. 우리 애초에 영